연우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젠 좀 제법 선선해져가지고 밤엔 엄청 춥더라고요. 여튼 이제 딱 니트를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옷값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지그재그에서 가성비템으로 골라본 니트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이번에 색조를 한번 바꿔봤는데 립은 지금 요거를 발랐어요. 에스쁘아 애쉬 메이플 컬러입니다. 근데 제 톤에는 이거를 계속 덧바를수록 뭔가 너무 딥해지는 것 같아서 살짝만 바르고 휘 바닐라 30 같이 레이어링 했더니 한 요 정도 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이거 진짜 파워 가성비 템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2만 원대거든요. 핏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뻐요. 지금 화면에서는 되게 쿨한 핑크 컬러로 담기는 것 같은데 실물로 보면은 살짝 코랄빛이 좀 들어간 따뜻한 분홍 컬러인데 여름 쿨톤, 봄 웜톤 다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컬러고요. 이 핑크 컬러 말고 컬러는 굉장히 다양하긴 해요. 일단 입었을 때 몸에 달라붙는 핏은 아니거든요. 되게 여유감 있으면서 이게 소재 자체가 좀 알파카가 들어가고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한 얇은 니트다 보니까 살짝 좀 흐르듯이 실루엣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바지도 잘 어울리고 스커트도 다 잘 어울리고 딱 지금부터 쭉 입기 좋은 정도의 두께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얇고요. 이렇게 맨살에 입으면 살짝 살이 비치듯 안 비치듯 좀 이런 구멍이 송송송송 느껴지는 재질이에요. 근데 2만 원대인데 딱 단독으로 입었을 때 피부에 까슬거림이라든지 따끔거림 같은 거 안 느껴지고 진짜 폭닥폭닥 몽글몽글한 소재여가지고 완전 가성비다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컬러감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이 분홍 컬러랑 하늘색 컬러는 기본템으로 갖고 있으면 진짜 잘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믿고 사는 도메텍 푸용땡에서 제가 나오자마자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제야 좀 보여드리게 됩니다. 가격대는 이제 5만 원대인데 저는 할인받아서 4만 원대로 구매를 했고 일단 받아보면은 진짜 가격값을 한다 싶어요. 굉장히 디자이너 브랜드급으로 퀄리티, 디자인, 실루엣 굉장히 잘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넥라인에도 살짝 프릴이 들려있고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귀여운 프릴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넥라인이 굉장히 예뻐요. 이거 리본 풀어서 연출해도 데일리스럽고 묶어서 연출해도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이 니트가 하의를 어떻게 코디하냐에 따라서 무드가 굉장히 잘 바뀌더라고요. 스커트랑 코디를 하면은 되게 이제 여리여리하고 페미닌한 무드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데 이렇게 데님 에다가 또 코디를 해보니까 엄청 캐주얼하고 데일리 룩으로도 입기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이보리 컬러도 데일리로 무난할 것 같긴 한데 이 스카이블루 컬러도 굉장히 좀 잘 나온 편이거든요. 그리고 니트 자체의 핏은 딱 베이직합니다. 뭔가 여유롭다거나 엄청 슬림 핏으로 붙는 건 아니고 딱 포멀한 핏이긴 한데 크롭 기장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 것 같고요. 니트 소재 자체는 좀 얇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이 짜임이 굉장히 탄탄하고 쫀쫀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온감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뭔가 팔에 들러붙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팔이라든지 배 부분에 좀 살이 많이 몰려있다면 이런 디자인은 피하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단독으로만 입기 좋은 니트여가지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추도 귀여운 이런 단추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건 제가 쇼핑몰 컷 보자마자 진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게 또 은근 가성비인 게 여러분, 제가 이거 4만 원대에 구매하긴 했는데 얘는 상의랑 이렇게 니트 팬츠랑 세트인 제품이에요. 근데 우선 요런 정도의 핏이 나오려면 굉장히 좀 슬림한 체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바지를 보면은 진짜 엄청 작지 않나요? 저한테는 거의 강아지 옷 마냥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제가 평소에 네모 팬티를 되게 즐겨 입거든요. 근데 이 네모 팬티보다 짧아요. 그래서 이걸 입으면 속옷이 좀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요 정도의 짧은 길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홈웨어로 입을 것 같긴 한데
하는데 슬림한 체형이신 분들은 이런 느낌 나게 착용하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그부츠랑 착용하는 거 너무 귀여워 보였는데 생략하고 이 니트를 보여드리면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여리여리한 핏을 만들어주는 니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퐁신퐁신한 니트 소재예요. 이런 게 보풀 같은 거 살짝 안 일어나기도 하고 피부에 닿았을 때 깎을가림 같은 거 전혀 안 느껴지고 되게 부들부들하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팔 부분 보면 엄청 여유 있는 핏은 아니잖아요. 근데 입었을 때 막 이렇게 팔뚝에 들러붙는 그런 핏은 아니면서 소매 부분으로 갈수록 좀 넓어지기 때문에 은근 좀 여리여리한 핏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넥라인이라든지 소매 그리고 밑에 끝단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말려 들어가잖아요. 몽글몽글한 그런 무드랑 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짜임 같은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고 보온감이 좀 좋습니다. 뭔가 핀터레스트 특유의 그 분위기랑 감성이 딱 느껴지는 니트인 것 같아요. 이런 감촉도 굉장히 좋고 실루엣도 예쁘고 대신 얘는 이렇게 짜임 같은 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악세사리 같은 거 딱 하나 걸리면 울풀림 진짜 티 잘 날 것 같은 그런 소재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나 만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것도 궁금해주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저렴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구매할 때 고민을 하긴 했지만 받아보고 입어보니까 미쳤다. 역시 돈이 하나도 안 아깝고 정말 잘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니트만 입으면 좀 부해 보인다거나 니트는 무조건 여리핏으로 착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얘는 무조건 장바구니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볼레로 가디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풀어헤쳐가지고 툭 걸치듯이 입기만 해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지거든요. 특히 좀 민소매 원피스랑 잘 어울릴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저처럼 평소에 좀 캐주얼하게 바지에다가 이렇게 민소매 살짝 밖으로 좀 빼고 이거 하나만 걸쳐도 지금 실루엣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코디가 완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추를 풀어도 예쁘고 다 클로징해도 예쁘고 대신 좀 아방한 가오리 핏이다 보니까 이렇게 벌리면 약간 웃길 수는 있어요. 좀 박쥐 날개 같은 그런 느낌이고 좀 크롭한 기장감이긴 해요. 그래서 꼭 이너는 같이 입는 걸 추천을 해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평범한 니트 소재고 골지가 좀 굉장히 넓직넓직해서 이런 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맨살에 착용을 했는데 엄청 뭐 촉촉하고 폭닥폭닥한 니트 소재는 아니고요. 대신에 까끌거림이라든지 따가운 게 안 느껴지는 그 편안하게 착용을 할 수 있는 니트 소재인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실루엣이 너무나 예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입으면 무조건 여리핏. 단추는 이렇게 위에까지만 세 개로 딱 똑딱이로 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너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디건은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가네스라 제품인데 뭔가 입으면 입을수록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이비 컬러를 한번 착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선 얘는 얇은 듯하지만 굉장히 촘촘하고 보들보들하게 들어있는 니트 소재이기 때문에 보온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단독으로 착용했을 때도 실루엣 자체가 몸에 달라붙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하게 뜨거나 도톰하게 뭔가 단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얇게 야들야들한 핏으로 떨어지잖아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얘는 이 넥라인 자체가 뭔가 딱 레이어드를 예쁘게 해서 입으라 하고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케의 슬림핏 셔츠랑 같이 코디를 했는데 진짜 가을 핀터레스트 무드 그냥 그 자체 요즘 또 핫한 그 드뮤어 룩이 바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셔츠에다가 가디건 코디했을 때 묘하게 부해 보이는 느낌이다 하시면 셔츠는 꼭 이렇게 슬림핏으로 떨어지는 짧은 기장의 셔츠를 코디하고 요렇게 얇고 좀 흐르는 핏감의 가디건 같이 입는 거 완전 추천이에요. 특히 넥라인 같이 벌어진 것도 마음에 들고 해서 진짜 이 가디건은 입으면 입을수록 진짜 대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가디건은 착용할 때 꼭 밑단에 단추는 하나 정도 푸르는 게 핏이 정말 예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같이 코디한 거는 써머게임 핀턱바지인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좀 비싸긴 하지만 막상 입어보면 퀄리티가 백화점급이기 때문에 잘 입을 거라고 했잖아요. 요럴 때 딱 코디하면 진짜 코디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한 핏의 니트도 좀 준비를 했는데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이비 베이비의 제작 라인인 디어리스트 니트인데요. 우선 받아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은근 또 데일리 리핑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소재부터 보면은 굉장히 막 부들부들할 것 같긴 하지만 막상 맨살에 입으면 조금씩 따끔하는 느낌이 있어요. 엄청 거슬리는 편은 아닌데 엄청 그렇다고 또 부들부들 촉촉한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 모델분의 핏에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슬림한 체형이 아니라면 딱 입었을 때 이거 되게 포멀하다, 좀 붙는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몸에 들러붙어서 막 부해 보이는 그런 핏은 아니긴 한데 길이감도 그렇고 이 실루엣도 그렇고 굉장히 딱 베이직하고 포멀한 핏감이 나긴 해요. 그리고 길이감이 살짝 크롭한 느낌도 있으면서 밑단은 좀 두툼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커트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는 바지랑 입었을 때가 가장 좀 편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포멀한 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르시고 좀 여유롭고 야들야들한 핏 좋아하신다면 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니트는 사실 이 소매가 가장 포인트거든요. 그냥 이게 없었다면 당연히 안 샀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있다 보니까 뭔가 볼수록 좀 귀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고 구매한 거긴 한데 뭔가 가격 대비했을 때 살짝 아쉬움도 있긴 하면서 또 은근 데일리 코디로 깔끔하게 입기에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 FW에 약간 이 버건디 플럼 컬러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준비를 해봤는데 뭔가 딱 베이직, 스탠다드, 포멀핏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니트 제품이에요. 몸에 들러붙거나 슬림핏처럼 연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이 품 자체가 좀 넓다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지랑 코디를 하면 굉장히 데일리하고 편안한 코디를 연출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조금 더 클래식한 연출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플리츠 스커트랑 코디하는 게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단추가 있으면 하나 정도는 꼭 풀어서 입는 편이라 하나 풀었고요. 요거 니트 자체 보면은 좀 야들야들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맨살에 입으면 좀 까끌거려요, 여러분. 따끔거림도 좀 느껴져서 예민하신 분들은 피하거나 이너랑 같이 착용하는 거 추천할게요. 얘는 소매 부분 보면은 이게 좀 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미니멀한 룩을 연출하기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데일리로 평소에 좀 깔끔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가성비 니트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은 니트 아니고 기본티인데 진짜 이런 기본티가 은근 성공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제가 또 대성공템 추천해드릴게요. 사실 킨더베이지는 제가 매번 항상 성공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믿고 구매를 한 건데 역시 후기 좋고 판매량 좋은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제일 좋은 거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서 좀 취향 거 고를 수가 있어요. 요거 보면은 진짜 은근하게 비치는 요 디테일 보이죠, 여러분? 이 기본티가 또 약간 이렇게 비침이 없이 너무 또 불투명하면은 살짝 내복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 아니고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이제 살짝 비춰지면서 이게 또 핏이 굉장히 중요한데 몸에 또 너무 붓거나 너무 포멀하도 어딘가 레이어드해서 입기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얘는 지금 단독으로 입었을 때 팔뚝에 들러붙거나 막 몸에 달라붙어서 뭔가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걸쳐도 야들야들 약간 이렇게 좀 한 이런 핏감이기 때문에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괜찮고 단독으로 입기도 괜찮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착장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니트 비스트에도 한번 추천을 했잖아요. 이거 제가 착용을 해보니까 사실 블랙 컬러의 비스트가 가장 좀 무난하게 괜찮긴 하더라고요. 은근 이 퍼플 컬러가 코디하기가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코디한 거는 파이브 어클락이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예전에 구매를 했던 거라 지금도 있을지 몰라서 만약 이대로 착용을 하고 싶다면 저는 이거 비스트에 그대로 손민수 하는 거 추천을 할게요. 바지락만 코디하는 게 베스트일까 생각을 했는데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페미닌한 이런 스커트와도 무드가 진짜 잘 어울려서 이것도 아주 여러분 요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그재그에서 발굴해본 가성비 니트들이었는데 마음에 드셨을라나 모르겠네요. 요즘 또 예쁜 니트들이 잔뜩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조만간 또 예쁜 것들 가성비템으로 한번 발굴해가지고 한 번 더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